근래 경제사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폭락은 마이너스 0.5% 정도 주간으로. 근데 마이너스 0.2 정도면 그래도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에 가깝다. 지금의 모습이에요.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1 요 정도면 연착륙에 가깝고 마이너스 0.4가 넘어가 버린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5 요 정도는 좀 경착륙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교과서적인 언어는 아니고 제가 이 시장을 보는 뷰인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과하게, 그러니까 과하다고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 이해관계에 따라 좀 그렇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어쨌든 뭐든지 급격히 오르고 급격히 떨어지는 건 시장에 좀 부작용을 주고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급격하게 움직이면 시장에 부작용을 주고 그 부작용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GDP 중에 일부가 투자죠. 투자를 둘로 쪼개면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인데 건설 투자액이 크게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더 빠르게 쪼그라들겠죠. 적정한 수준의 건설 투자 증가율이 우리 한국 경제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급락하면 건설사들이 신규 건설을 못하죠.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보고 신규 건설을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적정하게 떨어지고 오르는 것도 적정하게 오르는 게 좋은데 20년, 21년에는 너무 과하게 올랐고 22년, 23년에는 과하게 떨어지는 과한 것만 경험한 거예요. 최근 4년이.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뭐 연착륙 요 정도를 유도하는 거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그 가격의 정도보다도 네. 전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보면 네. 결국에는 그 회복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좋죠. 네. 그러니까 그 회복력이 생기려면 네. 사실 뭐랄까 좀 탄력이 있어야 돼요. 네, 네. 예를 들어서 0.1%씩 계속 빠지잖아요. 그럼 네. 우리나라 20년 동안 빠질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과정을 만약에 인위적으로도 심지어 그렇게 만들었다. 네. 그러면 경제의 탄력이 더 없어지는 거죠. 일본처럼. 네. 네. 근데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좀 빠르게 하락하면 네. 다시 시장에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네. 시장 회복력을 빠르게 만들 겁니다. 그래야 또 예를 들어서 건설 투자도 이루어지는 거지. 네. 앞으로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는 투자도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산 시장의 회복력과 탄력성을 만드는 건 좀 이렇게 역동적인, 네. 그냥 이거 감각적으로. 아, 그거죠. 네. 주식도 약간 예,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하면 회복이 없잖아요. 예, 예, 좀 이렇게 확 빠지면 또 빠르게 올라가기도 약간 하고. 디플레이션 소용돌이 같은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위축되고, 이 마음이라는 게 결국에 경제가 심리인데. 네, 네. 그 지치는 거죠. 더운 날 그냥 차라리 확 조정되는 게 맞다. 그럼 오히려 저는 그런 속에서 혁신이 일어난다고 봐요. 네. 네. 아 예. 저는 이제 건설사도 얘기해드렸지만 네. 건설사 우리나라 GDP에서 이제 건설 산업이 차지하는 게 이제 5%밖에 안 돼. 네. 예전에 네. 20%를 넘었는데. 그런데 네. 네. 건설사들이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굉장히 한심한 수준입니다. 이러니까 협찬이 안 들어오겠지. 아, 예, 뭐, 예. 왜냐면, 이건 저는 마이크 닫겠습니다. 지표로 예. 나타나는데, 예. 국내 사업을 빼고는 ROIC, 즉, 투자 수익률이 전 세계 건설사 중에서 가장 높아요. 너무 안타깝죠. 예. 그 이유가, 해외 건설이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저가 수주? 안 망해서요. 안 망해서다. 망해야 수익성이 개선되는데. 예. 망하면서 혁신이 일어나요. 네, 네. 노력하고. 네. 근데 이거는, 망할 만하면 미분양 주택 사준다 그러고 네. 정책으로 서포트해주고 네. 막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오히려 건설사들이 이렇게 기가 빠지고요 네. 엄청난 어려운 상황이에요 오히려 네. 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런 과정이 한번 필요한데 그게 건설산업이나 한국의 부동산 산업 네. 이런 여러 가지 혁신하기 위해서 네. 그게 저는 앞으로 올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예, 또 모르죠. 아까처럼 막 정부가 또 거기에 받쳐주고 막 무리하게 정책을 쓰면 네. 예,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네. 그 지점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네. 그럼 또 역시 뭐 제 생각이 아니고 반문의 여지를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로 폴 볼커 시대에 폴 볼커 연준 의장이 금리를 뭐 한 번에 4%포인트까지 올려가면서 역사상 가장 강한 긴축적
통화 정책을 도입했었고 파월이 그 모델을 따라가는 흐름인데요. 파월이 그런 흐름을 따라갈 때 막 지적을 받았던 것 중에 뭐냐면 폴 볼커 시대 때 그 당시에는 이제 농민들이 농업하던 농민들이 트랙터 타고 와가지고 연준 건물 부서뜨리겠다고 막 한 거였었어요. 금리를 그렇게 인상하다 보니 우리 농업이 다 망한다. 일자리가 다 나간다. 그리고 한 아이가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 쓰냐면 우리 아버지가 자살하셨다.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금리 그렇게 인상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일하는 회사가 문을 닫았고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실업자가 되셔서 자살을 시도하셨다. 울면서 막 편지 씁니다. 그만 좀 금리 올려주세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폭락이든 폭등이든 둘 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상승도 완만하게 하락도 완만하게 그러니까 금리도 베이비 스텝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만한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그 베이비라는 개념인 거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냐면 그러면 5%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그 5%가 정말 장난감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산업입니다. 5%가. 그리고 종사자 기준으로도 2700만 취업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5%에 해당하는 2700만의 5%에 해당하는 취업자가 100% 그건 아닙니다. 취업자 규모는 다시 환산해야 되지만 근데 건설산업이 고용 창출 효과가 더 커요. 그러면 고용 수준에서 보면 5%가 아니라 7, 8%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림 계산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대형 건설사들이 무너지거나 뭐 그 건설 현장이 갑자기 사그라들면 그러니까 순식간에 무너지는 이런 일들을 방어하는 게 경제정책인데 그렇게 버리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노동력을 제공하시는 인력들은 갑자기 월급이 세 달치가 끊기고 그래도 된다는 말입니까? 라는 아까 그 딸의 마음으로 편지 쓰듯이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저희가 병합해서 그러니까 네.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요. 뭐냐면 네. 큰 경제정책이 있죠. 네. 나가야 될 방향. 그 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 안에 그걸 가다 보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나 그런 분들이 계시죠. 네. 그건 사회안전망이에요. 네. 이걸 저희가 같이 보니까 네네. 그래서 경제정책과 가야 될 그 큰 비전과 함께 네네. 그런 쪽을 같이 생각할 수는 없다 이거죠. 이거, 이거는 다른 차원에서 보호가 돼야 돼요. 사회안전망. 네네. 그래서 복지가 필요하고 안전망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네. 우리나라가 계속 건설자가 이렇게 간다. 네. 건설자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그러면 어차피 어느 순간 이 산업이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네네. 한국이 언제까지 이렇게 수십만 채의 아파트를 지면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네네.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고 혁신이 필요한데 네. 그거를 좀 빨리 당겨서 하면 예. 오히려 준비도 하고 그건 또 다른 얘기다. 이분들이 실업자가 된 거 사회안전망에서 보호해야지. 네. 이걸 계속 민간한테 맡겨놓고 이러면 언젠가는 그러면 잘리 여기 안에서 잘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그래서 복지나 사회안전망이 경제정책과 같이 가야 된다. 네, 네. 무슨 말씀? 전 그거 할 수 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네. 가슴 아프지만 만약에 미국에서 아 그럼 농업도 중요하지 예. 농업 살리려고 그럼 금리 낮춰주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업이 그렇게 힘들었던 게 농업이 대출이 많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어떤 기계화도 되고 그러면서 대량 생산이 되면서 그런 또 과도기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한 미국의 산업 생태계가 또 다른 혁신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쉽게 말해서 농사를 짓다가 새롭게 또 산업에 편입이 되고 네.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거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 그런 좋은 복지와 사회안전망과 또 혁신과 변화는 네. 좀 불가피하게 같이 가는 방향. 좋은 제안이십니다. 네. 예. 또 참 말씀하시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예 맞아요. 이게 그냥 계속 데리고 가는 그쵸. 방식임이면 그쵸. 소위 이제 정부 예산 따먹기를 비즈니스로 하는 그리고 정부 예산을 받아서 의존해서 그 비즈니스를 하다가 예산이 끊기면 당장 쓰러질 것 같은 기업들 이거 이름하여 좀비 기업들 좀비 기업들을 경제적으로는 한번 털고 혁신적으로 성장할 만한 그런 기업들의 그런 예산이 또 지급이 되어서 그 기업이 또 이런 기업들이 또 성장하고
그 경제에 기여하고 이게 좋은 선순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계속 이런 경착륙이 없이 끌고만 가다가는 뭐 더 이상 뭐 회복 불가능한 그런 곳으로도 갈 수 있으니 그런 방향성 주신 것도 좀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기업 중심의 정책이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제는 좀 방향성을 줬고서 기업은 지금 글로벌화돼 있고 되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 대신 기업이 변화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들이 힘들잖아요. 네. 이런 안전망이 사실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지원도 필요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건설회사를 보면서 아 그런 변화의 시점이 다가오기도 하고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적정한 수준의 경착륙을 용인하고 그것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막기 위한 사회 안전망 제도도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그렇죠.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요약을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견을 잘 저도 배우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한번 진단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2023년 상반기를 지금 지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23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시장을 한번 조망해보고 회고해보고 그리고 23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 이걸 좀 두 개를 쪼개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 먼저 지금 23년 상반기까지 전개되어 온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어떻게 뭐 진단 혹은 뭐 규명하십니까?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일단 상반기만 보면 가격은 회복했고 거래량은 증가했습니다. 이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치로 볼 수 있고 뭐 시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뭐 뭐랄까 뭐 잘못이나 뭐 트릭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 당연히 시장은 그렇게 변해서 지표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냐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변화의 원인. 그래야 저희가 전망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시는 건 그 현상에 머물러 있어요. 아까 되게 좋은 말씀 하셨는데 희망과 전망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잠깐 다른 얘기 해드리면 희망과 이 전망이 가장 오류를 많이 일으키는 분야가 어딘지 아세요? 교수님? 그게 이해관계가 맞는 분야? 그러니까 아닐까요? 예를 들면 어디요? 부동산이죠. 예를 들면 주식. 그렇죠. 예를 들면 증권사 삶에서 삶에서요. 희망과 전망이 너무나 틀린데. 너무 다른데. 뭘까요? 우리 아이들. 아이들을 우리 한숨 소리 나옵니다. 옆에서. 우리 아이들을 전망하는데 희망으로 전망해요. 아 그러네요. 근데 절대 그렇게 안 되고. 안 되죠. 객관적으로 봐야죠. 그럴수록. 그러니까 마치 이게 비슷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현상을 보면서 희망을 갖지만 그대로 전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죠. 우리 아이들처럼. 아이들이 공부 안 하는데 안 우리 애는 나중에 좋은 대학 갈 거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망과 전망은 다른 거죠. 솔직히 말해요. 근데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이 부동산이 어떤 오류냐면 현황을 보면서 전망하는 게 이제 비슷한 오류라고 좀 봐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희망과 전망이 같다면 2,700만 명이 반이 의사, 반이 변호사일 것 같아요. 같다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지표를 희망을 빼고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원인 파악이 중요한 겁니다. 단순하게 가격이 올랐다, 거래량이 증가했다가 아니고. 근데 지금 이렇게 시장이 변한 원인은 아주 단순해요. 가격이 빠져서예요. 그러면 가격이 다시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다시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가격이 빠지니까 수요가 붙은 거죠. 근데 가격이 다시 회복하면 수요는 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올해 일단 상반기에는 거래량도 증가하고 가격도 회복했는데 원인은 실수요에 있었다. 근데 실수요자들은 가격이 다시 오르면 수요를 줄일 거고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도
하반기에는 다시 거래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되게 커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정말 역대급 날카로운 좋아요. 정말 역대급 날카로운 장난 아닌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걸 자 점수 한번 드릴게요. 네, 질문 팩트로 제시해드리면서 네, 우리 위원님 카톡 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증가해요. 대박. 아 제가 주말에 이제 카톡 드리면서 프사를 한번 봤는데 이 문제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다릅니다. 완전 다르죠. 네, 말씀해 주시죠. 날카롭죠? 날카롭어요. 근데 7점. 10점 만점에 7점. 7점. 네. 네. 왜냐면 조금 무뎌졌네요. 네. 제가 수요가 다르기 때문이요. 네네. 제가 조건을 드렸죠. 그 수요가 다르다. 네. 조건을 드렸죠. 네. 지금 시장의 수요는 실수요예요. 네. 실수요는 가격이 떨어지면 증가하지만 네, 가격이 오르면 줄어듭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한 수요는 투자 수요예요. 예. 투자 수요는 가격이 오를수록 증가해요. 예. 네. 예. 근데 지금 시장에 투자 수요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죠. 가격이 올라도 오르면 수요가 주는 거지 수요가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런 수요는 투자 수요예요. 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부동산의 독특한 특성 때문입니다. 네. 쓸 수도 있고 예, 투자할 수도 있으니까 예, 어느 순간에는 실수요가 시장을 움직이고 네, 어느 순간 투자 수요가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근데 시장의 지금 시장은 실수요가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하지만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요. 네. 투자가 움직이는 시장이 와요. 네. 그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가 증가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2018년, 19년, 2020년도 네, 제가 설명이 됐네. 설명은 됐습니다. 네. 설명됐는데 몇 점인가요 설명은? 설명이요? 네. 7점입니다. 제가 반복해 드릴게요. 네. 네. 아, 왜냐하면 너무 재밌어서. 자, 7점밖에 안 되나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 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왜 그러냐면 네,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늘어난다. 네. 가 아니라 예, 저는 그 전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오. 개인적으로 오. 잘못됐다는 표현 너무 과하네요. 예. 그 전제보다는 저는 이렇게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격이 오를 거라고 믿으면 수요가 증가한다.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예, 가격이 다 떨어졌다라고 믿으면 수요가 증가한다. 제가 왜 이러냐면 저도 부동산 페이퍼를 많이 썼습니다. 네. 여러분도 구글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네. 현대경제연구원 김광석 부동산 PDF 한번 그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저도 부동산 페이퍼 많이 썼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저는 자신 있는 건 저의 모델로, 왜냐면 이제 아시잖아요. 기관에서 보고서 쓰면 검증을 여러 차례. 오, 그런가요? 여러 차례 거쳐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만으로 보고서를 쓰면 2년 만에 보고서가 나옵니다. 아, 연구소는 그렇구나. 연구원에서 저는 첫 보고서가 2년 만에 나왔어요. 아, 현대경제연구원에 들어갔을 때. 왜냐하면 이 보고서를 수용하지 않았어요. 계속 팀에서 반대해요. 논의를 하는데 이렇게 오. 저보다 더 경험 있는 연구자들하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초안입니다. 발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래서 잘못됐다. 이래서 잘못됐다. 오. 그러면 그 팀에서 올라간 보고서를 갖고 실단 위에서 또 논의하고 실단위에서도 통과된 그 보고서가 본부단에서 논의가 돼서 그 본부단에서 논의된 게 원단위 원장님 주재하에 또 논의를 거쳐야만 이건 나가도 되는 보고서야. 왜냐면 김광석이 쓴 보고서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이라는 네이밍을 달고 나갈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보고서다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런 보고서를 쓰다 보면 이제 저만의 어떤 모델도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여러 연구자들의 이게 정합성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수요 측면이 있다 그러면 그 부동산 수요를 결정짓는 변수가 뭐 수백 가지 되겠죠. 그러니까 수백 가지 되는데 그 중에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구매 여력과 구매 의사예요. 구매 여력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구매 여력이 있어도 나 100억 갖고 있어. 10억짜리 집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 의사가 없으면 안 사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0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모델입니다. 수요 측면을 판단할 때. 근데 저의 모델은 수요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 중에 구매 여력은 주로 금리나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짓고요. 네. 이 밑에 있는 변수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델링에서 이걸 construct이라고 하고 construct에 들어가 있는 여러 variable이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측을 결정짓는 여러 변수들이 수요의 이제 구매 의사를 결정짓는 변수들이 있을 텐데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주택가격 전망에 대한 나의 판단인 거야. 그러니까 전문가의 판단이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인 거야. 네. 저는 그것을 많이 참조하는 게 한국은행 데이터입니다. 소비자 동향조사에 주택가격 전망 CSI. 그러니까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나 스스로 믿으면 구매 의사가 있는 거예요. 오를 거라고 믿지 않으면 구매 의사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왜 이러냐면 투자 수요든 내 집 마련 수요든 실수요든 상관없이 주택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믿으면 안 삽니다. 네. 주택가격이 오를 거라고 믿을 때 삽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택가격 전망 CSI가 얼마만큼까지 올라왔나를 저는 항상 주시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 네, 면에서 네, 네. 제가 무슨 말씀드린 거냐면 가격이 떨어졌으니 사는 게 아니라 가격이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때 산다는 거죠. 내 집 마련 수요조차. 제가 왜 그러냐면 실수요자조차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수단이라고 믿고 계세요. 저 되게 강조하거든요. 이것은 전재산의 투자다. 내 집은 내 전재산 이상이다. 왜냐하면 대출 끼고 사는 것이 내 집이니까 사실 거의 우리 온 국민들의 내 집은 나의 전재산 이상인 거예요. 대출을 끼고 샀으니까. 그러니까 내 전재산 이상의 것을 확보하게 되는 과정에서 집값이 떨어져도 되느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오히려 투자 수요보다 더 민감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뭐가 더 민감하다라는 것을 구분 짓는 건 아니라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믿을 때 매수 수요가 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붙는다가 아니라 가격이 충분히 하락할 거 했다라고 믿을 때 수요가 붙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자, 나 이번엔 날카롭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아, 예, 예. 아주 좋아. 이번에 몇 점입니까? 이번엔 8점? 8점.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논쟁이긴 해요. 예, 예, 예. 왜냐면 경제학을 볼 때도.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인 거죠. 네. 어쩌면